같은 도로지만 한쪽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반대편에선 단속에 손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북 혁신도시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한 왕복 4차로 도로. 아파트와 밀접한 차로에선 단속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 단지 앞에 있는 반대편 차로는 상황이 딴판입니다.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경고 표시가 여러 군데 붙어 있긴 한데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세웁니다. 실제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몰라요. 일부러 왔다가 잠깐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단속 중이라고 돼 있는데 차들이 많길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렸다나 봅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아파트 쪽은 전주시 덕진구, 상가 방면은 완주군 이서면으로 나눠지는 행정구역의 경계입니다. 같은 도로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동 단속 하지는 않나 보네요. 그렇다고는 제가 알고는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배치는 거 보니까 따뜻해도 안 뜨는 것 같아요. 같은 도로인데 완주는 단속을 하고 전주는 단속을 하지 않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혁신도시 완주 지역의 한 도로입니다. 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길 건너편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여기는 같은 혁신도시지만 전주에 속한 지역입니다. 건너편과 달리 단속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 카메라 확충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대면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늘진 않잖아요. 지금 많이 늘긴 늘었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 거니까.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해 단속하겠다지만 인력 여건이 충분치 않습니다. 만성동도 있고 에코시티도 생겼고 그러잖아요. 인력은 커지고 이면도로까지 단속 요청을 하잖아요. 그 어렵습니다. 인력도 보충도 안 되고. 행정구역이 복잡하게 나뉘는 도내 대표적인 경계지역 전북 혁신도시.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로 건너편 불법과 편법을 묵인하고 별다른 보안책 역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